그래서 한국은 이거부터 바꿔야 돼.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것도 최저임금을 봐 올리면은 양극화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잖아.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. 없애야 돼. 최저임금을 없애야 돼.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노동력이 너무 넘칠 때 최저임금이 없어버리면 착취현상이 일어나버리거든. 너무 싸게 말도 안 되는 값에 해서 해버리는 거 그걸 방지하는 목적이었어 예전에는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. 돈을 퍼주는 거 완전히 바뀐 거야. 최저임금 취지가 완전히 바뀐 거야. 미국도 이거는 좀 바뀌었어. 최저임금 있잖아. 사라지면은 시장 생태계가 다 조율을 해. 얼마 전에 황교안 형이 뭐 그 얘기했잖아. 뭐 외국인들에 대해. 외국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벽돌 하나 날렸는데 어떤 사람은 막 등치 막 이만해가지고 벽돌 한 50장 날라. 걔는 일당 두 배, 세 배 받겠지. 그런 거라니까. 그게 시장 경제야. 노가다인데 다른 사람 벽돌 하면 10장 날렸는데 나는 30장, 40장 날라. 그럼 걔는 두 배로 돈을 더 벌겠지. 그렇겠지. 그러면 걔는 자본이 쌓이겠지. 거기다에는 뭐 투자도 좀 할 줄 알아. 그걸 현금으로 내비두지 않고 뭐라도 사.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뭘 사. 그럼 재산이 늘어나겠지. 어? 그럼 쉽게 재산이 늘고 부자고 벽돌도 잘 되니까 결혼도 쉽게 할 거 아니야. 한국에서 뭐 어떤 여자를 만나든. 그 걔는 들어오기는 외국인은 들어왔지만 점점 이제 사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코리안 드림이 형성되는 거지. 미국도 마찬가지야. 미국 우리 가면 교민사회 어떻게 성공했어. 처음에 그냥 옷만 한벌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우리 막 내 성공 스토리 들어보면 가가지고 제발 우리 좀 써주세요 부부가.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바시장에서 그 회장님 된 분 있잖아. 먹고 자면서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돈 쌓이면 자기 가게 사고 가게에서 돈 또 쌓이면 또 올리고 다음 단계 해가지고 회장님 됐잖아. 그러면서 코리안 드림을 완성시킨 거 아니야. 애들 다 명문대 가고. 그렇잖아. 우리나라에서 똑같아. 우리나라에서 안 돼?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게 뭐가 있어. 이거 인정해야 된다니까. 다 인정해야 돼. 인정? 응. 인정? 아니 그냥 내 생각이에요. 내 생각이야. 근데 뭐 영화는 영화일 뿐 재밌었으면 됐어. 누가 그러네. 왜 영화 한 명씩 가서 보냐고. 애새 키워보세요. 애새 키워보세요. 한 사람은 전담만큼 해야 돼. 한 사람 예전에 우리 같이 영화 봤잖아. 나는 영화를 혼자 본 게 내가 결혼하고 처음이야. 난 혼자 본 적이 없어 영화를. 왜냐면 뭐 어디 놀러 가고 데이트할 때 영화 보러 가잖아. 영화 보러 자료 보러 간단 말이야. 그러면 사실 영화가 모자랐어 그때는. 다 봤던 거야. 지금 이제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. 자기나 보자. 오늘 이제 잡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잡담 9 주식 1. 오늘 강보합이네. 건설주들이 오른다니까. 아침에 동부건설이 슈팅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동부건설 일부라도 팔죠? 그랬어. 쌀 때 얘기했거든. 나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어. 사모개발, 유진기업, 동부건설 뭐 얘기 안 했나? 했을걸? 했냐 안 했냐? 기억이 안 나. 어쨌든 동부건설 오늘 올라가 조금 줄이고. 좋네. 전체적으로 뭐 다 좋네. 장이 세. 장이 좋아. 요새 많이 올랐어. 횟돈 부품주들도 많이 올랐고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고 삼성 SDI도 좀 있으면 이제 신고가 가고 봐. 좋네 다. 테린포장은 오늘 쭉 빠지네. 많이 올랐지. 없어요. 세팅 해놨잖아. 쌀 때. 그냥 개기면서 팔면 돼. 조금 올라갈 때마다 팔아가지고 또 뭐 좀 바닥에 있는 것들 사면 되지. 오늘 뭐 샀냐 오늘. 요새는 그거 안 했네. 뭐 사고 뭐 하는. 동부건설 좀 팔아가지고 정다운 조금 사고 YG 조금 더 사고 YG. 아니 온 국민이 이거 내가 주주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주 아니라도 적었지만 판결 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. 그리고 그 개인 내 일탈은 개인이 저거 하면 된단 말이야. 왜 회사를 욕하고 왜 회장을 양회장을 욕해. 그거는 욕할 때가 나오겠지. 수사에서 답 나오면 그때 까면 된다니까. 근데 뭐 하나 사면 욕하는 것도 내가 보다 우르르 쏠려. 내가 보다 장도 있잖아. 이제 이러다가 정보 좀 딱 넘어서잖아. 그러면 주식을 쌀 때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 5% 더 올라 버리면 2200선 올라가 버리잖아. 그러면 또 와가지고 우르르 막 펀드 가입하고 막 우르르 한다.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은 좀 2020대는 엄청 싸긴 쌌거든. 엄청 그때 싸가지고 내가 PBR 0.8밖에 안 된다고.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재앙을 맞았어도 이거는 너무한 거라고. 그 얘기 하면 무슨 그 또
이런저런 막 이론 있잖아. 막 들고 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나와가지고 막 더 빠진다고 막. 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. 그럴 때 있잖아. 절대 그분들 화나게 해서는 안 돼. 네 해야 돼. 네? 네? 그리고 그 사람들 막 파는 물량 막 받으면 돼. 네 하면 돼. 거기서 더 길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 교육밖에 안 돼. 그 설득시키면 내가 교육해주는 것밖에 안 돼. 그냥 우리 유튜브 형들하고만 얘기하는 걸로. 건설주들이 괜찮네. 나는 한 10월쯤이나 돼야 좀 뭔가 그 대부분 액션 나올 거야. 북한은 오래 못 버티거든. 중국하고는 좀 달라서. 근데 지금 하여간 이제 만나는 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협상력을 높이는 거야. 둘 다 협상력도 높이고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되면 너무 땡큐지. 너무 땡큐지. 거기다가 지금 뭐 SOC 뭐 우리 그동안 노후 SOC라도 쏟아붓는다고 하잖아. 그래가지고 저 파이프에서 프로파스도 막 날라가고 했단 말이야. 어 슈프리마 오늘 좀 오르네. 슈프리마 신고가네 오늘 슈프리마. 그리고 뭐 아스트 좀 오르네. 아스트 내버렸어. 빠사. KCI 좀 오르고. 어 샘플식품도 좀 오르네. 식품주들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싸. 되게 쌌었어. 싸고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어? 안 먹고 살 수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대략 이게 이 정도 빠지기 좀 어렵다 싶은 지점 있으면 그냥 사는 거야. 이게 봐 건설주도 건설 건자재들 조금 올랐어.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막 집값이 막 그동안 쭉 떨어져서 실적은 오히려 정점을 지나는 데 있잖아. 잠깐 반등 나오잖아.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뭐 대세 상승일지 모르지만 나는 대세 상승으로 갈 때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거든 지금. 지금 건설에 대해서는. 왜냐하면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있잖아. 지금 이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돼. 그리고 대북 같은 게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. 왜냐하면 발주를 할 거거든 분명히. 철도 같은 것들 이미 계획은 다 짜놨어. 지금 사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대세 상승으로 촥 날아가겠지.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에서는 지금은 어려워. 왜냐하면 이미 착공 데이터는 다 나왔어. 올해 착공 데이터, 내년 착공 데이터 나왔어. 올해 내년에 분양 물량이 적을 거야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뻔한 거야. 이게 주는 거야. 그게 이미 이익을 줄 걸 생각했는데 바운드리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나는 산 거야. 이해되지? 얘가 얘 기본 체력, 그러니까 실적이 하락할 거를 예상해서 샀단 말이야. 고래도 이 이하는 빠지기 좀 어렵다 해서 샀어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나온 게 SOC나든지 그리고 지금 국정동력을 이제 슬슬 잃을 거야. 이제 잃을 거야. 그리고 방법이 없어. 여기서 살리려면. 그러면 이제 원래 한 3년까지는 버텨. 오래만 버티면 한 2년간 이제 레임덕이란 말이야. 레임덕.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초토화시켜서 이게 유효해지면 다시 정권 창출이 좀 어려워져. 점점 멀어지는 거야. 트럼프는 지금 다 될 걸로 보잖아. 왜냐하면 호황을 만들었으니까. 근데 우리는 반대 정책을 폈어. 미국하고 정반대 정책을 폈단 말이야. 그러고는 지금 이사단이 났어. 근데 여기서도 뭐 괜찮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지 뭐 좋다고 하면은. 근데 좋게 느낄 수도 있어. 왜냐면 세금을 국고를 갖다 엄청 탕진했거든. 국고를 작살 냈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버틴 거지. 국고를 요 정도 탕진 안 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. 사실은. 그래 막판에 더 쏟아부을 거야. 국고를 갖다가 더. 왜냐면 내 돈 아니잖아. 분명히 쏟아부을 거야. 쏟아부어야 돼. 나 같아도 쏟아부을 거야. 근데 정책 기조만 떡 바꾸고 하면은 그래도 좀 살아날 건.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떨어져야 되는 이유하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상충하는 거야. 강남 집값도 마찬가지야. 떨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어. 우리나라가 수출 전선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 또 올라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야. 근데 가장 큰 올라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아 이거 느껴지지 않아? 돈값어치 작살나는 거 느껴지지 않아? 어? 지금 현금 들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는 자살행위야. 자살행위야 그거는. 채권을 들어가든 뭐라도 단 1% 단 한 포인트라도 더 높은 곳에다가 돈을 보내야 돼. 물이라니까 물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데니까 돈은 이렇게 흘러. 조금이라도 더 포인트가 높은 데로 가는 거야. 근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쏠림이지만 않으면 돼. 그럼 뭐 있어? 주식 채권 부동산. 그거 스타. 근데 현금을 들고 있는 거 주식 채권 부동산 해놓은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지. 이해되지? 지금 막 달러 사놓고 이거는 그 바보짓이 아니야. 팩트맨 형이 그 얘기하고 10원 빠졌어. 아니 지금 미국이 달러 자산 지금 못 작살내서 지금 안달인데 달러 값어치. 그리고 지금 금리 낮춘다고 하잖아. 왜 지금 금리겠어? 이게 이미 있잖아. 백데이터가 다 있어. 금리를 한 포인트 낮추잖아? 그러면 그게 미국 시장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백데이터가 있단 말이야. 어? 1개월일 때 지수 몇 퍼센트?
6개월일 때 몇 퍼센트, 12개월일 때 몇 퍼센트, 얼마나 오를지. 무조건 그게 올라. 올라. 그럴 수밖에 없어. 기준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. 큰 흐름이야. 기준금리를 만약에 0 마이너스로 해봐. 주식시장은 난리 나겠지. 난리 날 수밖에 없어. 이건, 아, 주식은 아무도 몰라. 아니에요.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슈퍼게임인가 왜 나오겠어? 다 안다니까. 아는 사람은 다 알아. 나도 타율이 좀 높지. 어? 좀 높은 편이지. 그냥 슈퍼게미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산층인데도 아치는 편이잖아. 아는 사람들 다 안다니까.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. 근데 몰라도 마음을 열면 돼. 마음을 열면 돼. 좀 폭락론도 좀 들어보고, 좀 상승론도 좀 들어보고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딱 돼 있으면은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. 내가 결론 도출된 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되겠지. 그래서 나는 건설은 당분간 좀 좋게 봐. 좀 좋게 봐.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는데 괜찮게 봐. 아직도 모멘텀도 살고. 싸다는 게 가장 큰.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면 안 되는 선까지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매수 이유였지. 음식료도 마찬가지고, 제약주도 마찬가지고, 모든 게 마찬가지고. 어? 그리고 내가 요새 들고 있는 뭐 비메르 부분이죠. 뭐 수출주 이런 것도, 아, 이 가격이면은 좀 하다. 빠졌다. 그럼 5G는 사실 그건 아니었어. 5G 메모는 그냥 갈 것 같아서 그냥 샀어. 잘 가더라고. 자, 내일은 여보 방송 못 하겠죠? 왜? 하기 싫으니까.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, 내일 방송 할 수 있으면 하고요. 아니면 안 할게요. 들어가세요.